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통상 보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증여를 했을 때 거주자는 좀 유리하고 비거주자는 좀 불리하다.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주자보다는 비거주자가 뭐 증여를 받을 때는 훨씬 불리하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실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비거주자는 더 유리한 부분이 없는지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는 뭐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뭐 사람은 거주자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뭐 국적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이나 재산 상태를 비추어 재입국에서 뭐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그 비거주자는 그러면 거주자하고 어떤 그 증여세 차이가 있는지 증여세 과세 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뭐 과세 대상되는 재산은 비거주자는 외국에 거주를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국내 재산만 증여세 과세를 받겠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가 되냐 안 되냐 거주자는 가능하지만 비거주자는 성인이라도 증여재산 공제 10년에 5천만 원 공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증여재산 공제가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 이것은 뭐냐 그러면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못 냈을 때 증여해 준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냐? 내줘도 증여세 과세가 안 되냐? 그게 이제 연대납세 의무가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주자는 일부 예외가 있어요. 체납처분을 해도 재산이 없어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재차납 그 연대납세 의무 지정통지를 세무서에서 하고 나서 증여자가 내주는 것은 괜찮지만 아니 연대납세 의무 지정통지도 안 받고 내줬다. 그럼 증여세도 그것도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비거주자는 뭐 그 증여자가 세금을 내줘도 당연히 연대납세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연대납세 의무가.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줘도 증여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신고기한이라 신고기한은 뭐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증여세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반가림이 나겠죠. 어떻게 해주는 증여세를 만약에 대신 내준다고 했을 때 누가 유리한 건지 증여가액을 10억을 만약에 증여를 했을 때 거주자는 뭐 2억 1,800을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2억 3,2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나냐고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사람 다 사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이제 거주자는 5천만 원 공제가 뭐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5천만 원 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부담세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제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대납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억을 주기 위해서 증여세를 대납을 하려고 그러면 대납된 증여세까지 이렇게 세금 증여세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계산을 아까 뭐 그로스 방식이라고
다른 뭐 폐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례에 의하면 10억을 주려고는 증여세 대납을 증여자가 3억 4천 9백을 해주면 증여세 대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도 증여로 봐가지고 10억 플러스 3억 4천 9백 해서 증여가 두 개를 증여가액으로 해서 그 신고를 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비거주자는 뭐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증여세 대납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10억을 그 저기 증여를 하더라도 2억 3천 2백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증여자 입장에서 부담은 10억 플러스 거주자일 때는 3억 4천 9백을 더하면 13억 4천 9백이 되고 비거주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가액 10억 플러스 2억 3천 2백 하면 12억 3천 2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주자하고 비거주자하고 그 세부담 차이나 증여가액은 똑같은데 세부담 차이 증여세 대납을 했을 때 세부담 차이 관점에서 보면 비거주자가 훨씬 1억 1,700으로 유리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상속증여 업무를 한 지가 뭐 이렇게 오래됐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저도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런 부분을 실수를 해서 아 이게 뭐 비거주자 이 증여세 이거 그 당연 연대납세 뭐 있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이걸 증여자가 내줘도 되는데 비거주자 보고 내게 내줘라 비거주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세무상담을 한 사례도 그 제가 초창기 세무사를 할 때는 그렇게 실수한 사례도 있어서 그분한테 지금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거주자와 비거주자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세 연대납세무가 뭐 당연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증여자 입장에서 어차피 준다고 했을 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10억을 주면서 세금을 대납해 줬을 때는 1억 1,700 정도 아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큰 금액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항상 불리한 건 아니고 증여세 대납까지 해준다. 증여자가 증여세 대납까지 해준다. 그러면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서 1억 1,700만큼 훨씬 이렇게 거액을 거주자보다 유리하게 세부담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유의하셔서 혹시라도 그 요즘에 보면 뭐 우리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자제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제분들에게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뭐 180 이상 살면서 거기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족도 거기 결혼해서 있으면 똑같이 국내에 있는 자녀하고 똑같이 그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비거주자인 자녀들의 증여세를 증여자인 아버지가 대신 내줘도 이 부분은 증여세가 별도로 없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뭐 비거주자에게 반드시 뭐 불리한 것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